우리나라 제1산업이 뭔지 아세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작년에는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다른 곳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찾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일부 전자기기에서나 사용되던 반도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는 석유처럼 현대산업의 필수적인 중간재가 되었고,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와도 산유국 같은 위상을 쌓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춰서 전 세계 경제가 멈춘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한국 반도체의 부상입니다. 1948년 벨 연구소에서 3명의 과학자들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발명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0년이 지나서는 이 트랜지스터 수십 개들을 하나로 엮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 회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직접 회로의 개념은 트랜지스터와 콘덴서 등 여러 전자 회로 소자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동일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집적시켜 하나의 칩으로 구동시키는 개념이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반도체가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처리 용량은 더욱 커져갔고, 이런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반도체의 시대를 미국이 주도했었지만은 일본의 기업들이 금방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전자산업을 육성했고, 파나소닉, 미쓰비시, 후지치, 소니 등의 기업이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전자산업에서 트랜지스터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도 트랜지스터 생산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파나소닉이 가장 빨랐죠. 1952년에 필립스와 함께 합작 회사를 세워서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다른 일본 기업들도 일본 정부와 재무부의 첨단 산업 육성 지원 정책 하에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앞서 언급한 파나소닉 외에도 메인프레임 시장 주도기업이었던 후지츠, 플래시 메모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한 도시바, 라디오 통신 회사로 출발해서 반도체 기업으로 확장한 NEC 등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7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미국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해 나갔습니다. 일본산 반도체들은 미국보다 인건비가 낮아서 가격 경쟁력이 높았거든요. 특히 80년대 들어 일본은 초고속 성장을 통해 축적한 자본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시장의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양분할 정도였고, 그 성장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 한국은 도대체 언제 반도체가 들어온 걸까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도 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시작은 1965년 미국의 전자회사 코미가 우리나라에 합작회사를 차려서 자사의 라디오에 들어간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조립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66년엔 페어차일드 반도체도 우리나라에 조립 공장을 세우면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생겼죠. 하지만 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줄었는데요. 정부는 그 공백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하고 반도체의 기초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기업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반도체가 설립됐고, TV와 오디오용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면서 국내 대체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일 쇼크로 인한 불황의 충격은 컸고, 여기에 경영상의 문제로 막대한 자금난을 겪다 77년 삼성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반도체는 정부에서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현대와 금성 같은 대기업들도 반도체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한 기업이 설계와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에서 설계만 하는 팹리스와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은 거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장치 산업으로 변모하던 중이었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서 후발주자이면서 자본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에서 눈여겨본 분야가 규모가 크고 성장세도 높고 제품군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공정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제조업에서 수율과 공정관리의 경험을 쌓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로 뛰어들기에 메모리 반도체만한 분야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망한 롬 대신에 D램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60KB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비록 9세대 램이었고 미국의 마이크론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엄청난 노력 끝에 마이크론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죠. 보통은 이걸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음 세대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 그렇게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전자는 60KB D램 개발에 성공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인 256KB 개발에 돌입했고, 84년 10월엔 이 또한 성공을 합니다. 현대 또한 처음엔 경쟁자가 많은 D램 대신에 S램 개발로 출발했지만 85년에 D램으로 전환하고 기술 도입을 해서 86년엔 256KB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죠. 금성의 경우도 85년에 1MB 롬을 개발해서 IBM에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를 양산하고 생산 규모를 늘리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당시 이렇게 반도체 생산자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때문에 반도체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덤핑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적극 견제했고요. 반도체 업계의 치킨 게임이 이때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원가 이하로 반도체를 팔아야 했고 이로 인한 손실도 매우 컸습니다. 엄청난 출혈을 강요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적자가 나다 보니 좀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를 집행해버립니다. 256KB DRAM도 양산에 성공했으니 바로 다음 세대의 메모리 개발에 돌입한 거예요. 이 개발엔 정부 주도로 형성된 기업과 학계와 정부의 반도체 공동개발 협력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반도체를 개발하던 삼성과 금성, 현대의 중복 투자를 막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치킨 게임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 메모리 개발과 생산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덤핑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으면서 제약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선 86년에 1MB DRAM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88년엔 4MB, 90년엔 16MB, 92년엔 64MB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점점 좁혀지게 되었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90년대 초반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난 후로부터는 2세대 이상의 선행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93년에 256MB DRAM 개발에 착수하면서 512MB의 기술 개발과 1GB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동시에 시작하는 방식이었죠. 기술 격차로 시장 지배력을 차지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러한 강력한 공세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외환 위기 이후에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사라졌고 LG와 현대의 반도체 산업은 통합되어서 현대반도체가 되었고 이후 경영난에 빠진 현대반도체를 SK가 인수하여 지금의 하이닉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당한 시점에 치킨 게임을 벌이고 기술 투자를 통한 초격차를 획득했던 덕분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서 기술 격차와 생산력을 확보하고 경쟁자를 고사시킨 거죠. 그리고 이때 확보한 경쟁력으로 반도체 시장이 화랑기에 접어들었을 때 높은 수익을 거두어들였고요. 반도체 시장에서 이를 삼성전자만큼 잘한 곳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처럼 오버스펙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스펙과 생산 효율에 집중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추월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면서 추격자로 떠오르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갈수록 강세를 보이자 우리 또한 추격을 받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요. 현재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